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흥미로운 시청하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광고 시청도 감사드립니다. 1995년 1월 밤, 텍사스 A&M 대학 내 한 여학생이 캠퍼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는 그녀의 옆을 조깅하는 남성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걸었죠. 하지만 몇 초 뒤 뒤에서 뛰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자신의 앞에 아까 조깅하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인사를 건네던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위험하다던가 이상하다던가 하는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이내 남자는 돌변해 그녀에게 무기를 들이밀며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관계를 잔혹하게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나고 남자는 그곳에서 사라집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았고 그녀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하고 곳곳을 조사했지만 이런 인물을 찾을 수가 없자 아마도 휴학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또 다른 여학생이 같은 일을 당했고 그녀 역시 일전에 그 범인과 같은 생김새의 증언을 합니다. 여전히 사건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10개월이 지나 11월. 첫 번째 피해자가 식료품을 사기 위해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이것저것 음식을 고르고 계산을 하려 줄을 섰습니다. 앞사람들이 하나둘 계산을 마치고 자신의 차례가 되어 물건을 올려둔 뒤 고개를 들어 점원을 보는데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점원이 자신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점원이 같은 대학의 학생이며 곧 졸업 예정인 돈 데이비스 주니어라는 사실을 알아낸 뒤 경찰에 알렸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역시 그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가 범인이라 지목했고 그는 1996년 1월 가중 강제적인 관계에 대한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DNA 역시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죠. 이런 결과에도 그는 1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부모님과 동반하에 통금 시간 10시라는 규칙으로 풀려났습니다. 1996년 8월 20일 그는 집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후에 그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악한 소주 리틀록에 버려진 그의 차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97년 1월 데이비스는 도둑질을 하다 체포가 됩니다만 자신의 신분에 대해 거짓으로 말하곤 풀려났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찾지만 또다시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졌던 그는 2000년 10월 24일 교통위반으로 경찰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거부했기에 체포됩니다. 이때도 그는 거짓 신분으로 구금되어 있다가 10월 26일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의 지문이 수배자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경찰이 그를 구금할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압수했었고 압수된 돈을 다시 받기 위해 적어냈던 직장의 주소로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데이비스는 텍사스로 보내지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며 당시 약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했죠. 그는 99년에 형을 선고받고 2030년에나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경찰들도 도무지 어떻게 그가 그런 식으로 체포를 피하고 풀려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주의였던 것은 확실하죠. 그가 저지른 일은 끔찍하지만 두 피해자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느껴집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마트에서 범인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두 분 다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고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아만다 플라세는 사진에서 느껴지다시피 굉장히 밝고 활달한 성격에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어여쁘던 그녀를 그녀의 가족들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플라셰는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매사추세츠주 치코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11년 8월 26일 그녀가 자신의 아파트 부엌에서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녀를 발견한 사람은 플라셰와 일주일 정도 만남을 갖고 있던 사이로 아침 일찍 플라셰를 직장에 태워다 주지 못한다고 말하기 위해 들렀다가 그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집안 수색을 진행합니다. 바닥, 캐비닛, 테이블에 혈흔이 묻어 있었고 바닥에는 혈흔이 묻은 신발 자국과 깨진 창문에서 손바닥 지문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신발은 7.5인치의 남성용 운동화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근처에 사는 사람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나 신발 사이즈 그리고 손바닥 자국을 확인하며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녀의 검사 결과 칼로 인한 소견으로 나왔으며 매우 정도가 지나치다고 확인됐습니다. 또 손톱 아래에서 DNA를 발견했죠. 발견된 DNA로 데이터 베이스를 돌립니다만 안타깝게도 일치하는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고 많은 곳을 수색했으며 많은 정보를 확인했음에도 시간은 흐르고 흘러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미해결인 상태로 조사는 계속 이어졌죠. 사건이 발생한 부엌부터 아파트의 모든 곳에 사진을 확인했죠. 그러다 플라셰의 침실에 있는 보드에서 무언가가 나왔는데 그 보드에는 데니스 11년 11월 8일에 여기 있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씨는 정말 눈에 띄지 않을 곳에 눈에 띄지 않도록 적혀 있었습니다. 데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지만 그녀의 사건을 조사할 당시 이런 이름은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통화기록과 소셜미디어,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확인했지만 어디에서도 데니스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었죠. 경찰은 그녀의 집 주변의 인물들을 다시 찾았고 데니스 로자 로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그는 플라셰의 집에서 세 블록 떨어진 위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데니스를 찾아갔고 플라셰의 아파트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없다고 말했죠. 초기 인터뷰를 진행하며 DNA를 요청했을 때 그는 흔쾌히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가 먹고 버린 컵을 수거해 DNA를 채취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의 DNA가 플라셰의 손톱 아래에서 나왔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의 신발 사이즈 역시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사이즈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에 대해 데니스에게 말하니 아 그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 거기 있었어요. 그녀를 범인으로부터 구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말하지 못한 건 그저 그 범인으로부터 저희 가족이 위협을 받을까봐 겁나서 그랬어요. 라며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플라셰가 마리와 땡을 팔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는 2013년 11월에 체포되어 플라셰를 해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 뒤로도 데니스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며 나쁜 약을 파는 상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6년 7월에 유죄를 받은 뒤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플라셰의 어머니는 검찰과 수사에 협조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앞을 향해 나아가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어쩌다 보니 두 사건 다 조사나 체포 과정에서 안타깝고 아쉬운 일들이 있었던 사건들이네요. 매번 도망치는 것이 가능했던 데이비스나 사건 수사를 한 지 한참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범행 현장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던 데니스 사건까지. 다행인 점은 그럼에도 그들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범인은 잡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키노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꿀잠 주무세요.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